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2일 추석 연휴 첫날이고 밤 8시입니다. 문재인 조국 두 사람이 지난 한두달 동안 우리 국민을 상대로 조롱하고 침을 뱉고 약을 올리고 가슴을 후벼파고 한그 결과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반대, 문재인 반대 여론이 각각 50%를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속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 속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안 속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게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이냐 하는 전망을 본다면 결코 절망은 아닙니다. 짜증스럽지만은 그나마 조국 게이트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세력 그리고 조국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진보 세력, 진짜는 좌익 세력인데,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환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설 세력이다.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연원되는 이 문명 건설 세력,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 반공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저자들은 무능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특권층이고 부패 세력이다. 특권 부패 세력이다. 특권만 가져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가지고 부패를 하면 안 되죠. 특권 부패, 거짓 세력이라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론이 바뀌어야 정권이 바뀝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론이 바뀐다는 말은 정신 차린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조국에 속는 사람과 속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딱 나뉩니다. 다행히 속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속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한두 달 동안 KBS, MBC, JTBC, 등등 그동안에 이 정권편에 서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일에 선동하는 일에 종사하던 언론이 정신을 약간 차렸던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튜버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종편이 앞장서가지고 조국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앞으로 가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이 잘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오늘날의 상황을 만드는 데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주광덕, 그다음에 김진태, 곽상도, 김도읍, 그리고 물론 나경원, 이런 분들로 대표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폭로, 무엇보다도 조선, 동아, 중앙일보, 그 앞장선 폭로, 여기에 따라간 검찰의 수사, 검찰, 언론, 야당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정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추석 연휴 쉬고 나서 다음에 출근할 때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하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잘못하면은 이 추석 연휴 때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아오르던 국민의 분노가 다시 식어들면 원위치 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오늘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9일이니까 오전에 문재인이가 조국을 임명한다는 발표를 한그 직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응답이 51%, 잘했다는 38.9%입니다. 상당한 차이로 잘못했다 하는 올바른 정답이 많습니다. 올바른 답이 많이 나옵니다. 모름 무응답 답변 비율은 10.1%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의 국정평가,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못한다, 부정적 평가가 53.3%, 잘한다, 44.8%였습니다. 44.8%. 이것도 한 달 전에 비해서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잘한다가 한 달 전에는 한 50% 되다가 이제 44.8%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못한다는 한 6% 엄청 뛰어가지고 53%, 53대 43입니다. 53대 44. 8%포인트 차로 못한다가 앞장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조국 반대와 문재인 국정 부정평가가 같이 동반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대답에 잘못한 편 13.6%, 매우 잘못한 편 37.4%, 합쳐서 51%, 매우 잘했다 20.8%, 잘한 편 18.1%, 합쳐서 긍정평가가 38.9%, 모름 무응답 10.1%인데 여기서 주의하게 볼 점은 매우 잘못했다가 37.4%, 매우 잘했다가 20.8%입니다. 이게 극성 지지자, 극성 반대자인데 이걸 보면은 극성 반대가 37%, 극성 지지가 20%니까 극성 반대가 한 두 배쯤 높습니다. 이게 확장성이 있어요. 아주 그 골수에 사무친 문재인 반대 세력이 아주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별로 보면은 30대의 50.6%, 40대의 57.4%는 그래도 조국 임명 잘했다고 합니다. 이 30대, 40대가 문제입니다. 특히 30대, 40대의 화이트 칼라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20대는 조금 달라요. 20대는 임명 잘했다 30.4%, 못했다가 42.7%. 뭐 50대, 60대는 더 이상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압도적으로 잘못했다, 임명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유일하게 전라도, 광주, 전남, 즉 전남, 전라도의 긍정평가가 잘했다는 게 58.1%, 잘못했다가 23.9%. 나머지 지역은 모두가 잘 못했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잘못했다가 64.9%, 잘했다가 23.1%로 압도적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조국 임명 잘못했다 56.3%, 인천 경기에서도 잘못했다 53.9%, 서울에서도 잘못했다 50.5%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도입을 해야 된다. 찬성이 54.8%, 동의하지 않는다 41%, 그러니까 55대 41로 여기서도 상당한 차이로 특검 찬성이 많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문재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난달 비교해서 6.4%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긍정평가는 오히려 5.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합산해가지고 약 11%의 폭이 생겼습니다. 조국 사태가 계기가 돼가지고 문재인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뭘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남북관계 외교를 잘한다가 25.8%로 1위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북한 비핵화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국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이 됐고 한일관계 나빠지고 한미관계 나빠지고 있는데도 문재인이 가장 잘하는 게 남북관계도 외교정책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이 분별력, 진위 분별력, 비하 분별력, 선하 분별력이 총체적으로 망가졌다. 많이 망가졌다. 그러나 회복 불가능 상태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3.7%, 한국당은 22.7%입니다. 상당 차이입니다. 그럼 아마 지난달과 비교해서 민주당은 4.8%포인트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33.7%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당은 3.1%포인트 올라서 22.7%밖에 안 됩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져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오르지 않는다 하는 책임은
이 지도부에 특히 황교안 대표가 져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9월 9일 참사 이후에 하는 행동은 뭐 이런 시위를 한다든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서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외치고 하고는 있지만은 뭔가 이분이 정치하고는 참 생리가 안 맞는 분인 것 같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국민을 감동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지런하다고 전략이 없는 사람이 부지런하면은 그게 제일 꼴찌거리입니다. 전략이 있는 사람은 게을러도 돼요. 근데 전략이 없는 사람이 부지런하면은 전략이 없는 사람이 게으른 것보다 못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고 그 국민들의 마음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 폭발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것은 파괴적 분노가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되라는 이 분노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